가볼까? 네. 아유, 또. 아이고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연구TV 안녕하세요. 두니. 연구TV 타기입니다. 네, 저희 갑니다. 가요. 종이가 뭔가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거를 쭉 외워서 하기에는 좀 그래서 편지 읽듯이 읽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. 네, 이제 나갑니다. 일단은 구독자 여러분께 가장 감사하네요. 사실 진짜 별거 없는 인간인데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고 가는 것 같아요. 저 나갈 때는 아무도 가지 말라고 안할줄 알았어요, 솔직히. 근데 가지 말라는 댓글이나 DM 받으면서 생각보다 많이 사랑받았구나 하면서 감사하더라고요. 이런저런 영상 많이 찍으면서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, 사실. 안녕 안녕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거의 혼자서 처음 찍은 이제 통학자치 브이로그도 채널 전체에서 당시에 두 번째 100만 영상을 찍는 영광도 누리고 모두 구독자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. 그저 공부 안 해서 사수한 장수생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연구TV 타기로 인사드리는 좀 마지막 영상 이타경입니다. 네. 또 이렇게 많은 촬영을 하고 마지막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. 일단은 사실 별 감흥이 안 느껴져요. 다음 주에 당장이라도 좀 스튜디오에 와야 될 것만 같은 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죠. 연고TV가 어떤 곳이었냐고 물으면 사실 꿈이자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. 사실 크리에이터가 너무 해보고 싶었고 좋은 기회가 생겨서 연고TV에 지원할 수 있게 됐고 사실 원래 광대끼가 다분하긴 하지만 이렇게 텐션이 높아서 굳이 막 내가 분위기 띄우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 끼가 많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. 연고TV라는 채널에 속해 있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생각보다 유튜브나 영상 관련한 뭐 출연진 이외에 되게 많은 스태프분들의 노력이 숨겨져 있다는 것도 많이 깨닫게 된것 같아요. 생각만 해도 연고TV란 되게 신나고 좋았고 앞으로도 잊을 수 없는 20대에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사수를 했다는 것보다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.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렇게 좀 많은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이 언제 있겠어? 언제 있겠습니까? 또이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많은 그리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특히나 이제 작년 2020년도에는 또 연구TV가 이제 전부일 정도로 제 20살 그리고 제 21살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. 전설의 레전드, 희재래. 진짜 고마운 것도 많고, 같이 재밌게 놀았던, 뭐랄까, 선배다운 선배의 기수였던 것 같아요. 코로나 없을 때도 만나서 놀러도 자주 가고, 재밌는 촬영도, 해프닝도 많았고, 크리에이터로서 배운 게 진짜 너무 많았고, 그 자체로 소중한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자주 보고 삽시다. 이제 신이 제재 레드는 초반에 내가 이제 들어와서 어리버리하던 시절에 좀 이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좀 이제 촬영소 돌아가는 거 물어보고 많이 귀찮게 했는데 그형 누나들을 또 이제 눈 깜빡하니까 금방 나가버리더라고. 금방 나가버려서 촬영장 밖에서 우린 많이 만났었지 뭐. 특히나 나는 윤정신. 한참 초반에 적응해가는 시즌에 정말 촬영장 밖에서 또 그렇고 좀 많이 이끌어줘서 고맙다. 우리 뽀짝이들, 용호하다.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, 정말.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했다 보니까, 누가 제일 좋고 이런 걸 떠나서 정도 진짜 많이 든것 같아. 다들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 잘 맞고, 내가 챙겨주지도 못한 것 같은데, 오히려 오빠고 형인데 챙겨주고, 동생들인데도 선배의 기수답게 이끌어줘서 고맙다라는 말 하고 싶다. 많이 사랑한다.
번외로 뭐 다원이랑 촬영할 일이 되게 많았고 같은 고대에 자주 만나다 보니까 진짜 케미도 더잘 맞고 맨날 놀리기만 하는 이 오래비 잘 받아주고 텐션도 맞춰줘서 고맙다. 너 덕분에 재밌게 또더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다. 고마웠다잉, 달래미. 그리고 이제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하고 가장 많이 붙어 다녔던 선배님들 곧 따라간다고 했었던 막내가 이제 졸업을 해요. 이제 졸업을 합니다. 일단 좀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. 이제 또 마지막이라고 촬영하는데 촬영 잘 하라고 하더라고. 촬영 잘 하라고 했었는데 막상 이 자리에 오니까 당신네 분들이 좀 무슨 감정을 느꼈는지 조금 알것 같아요. 대디야, 진짜 이래저래 재밌게 너랑도 언제 친해졌는지 모르게 친해진 것 같다. 처음에 보고는 이게 뭐 이건 뭔가 싶었는데 성장한 너를 보니까 아주 든든하다. 이건 뭔가? 뭔가. 너도 진짜 형을 신명나게 팼잖아. 그래서 재밌는 그림 만들어주고 형잘 받아줘서 고마웠다. 우리가 나가면 너가 대장이니까 애들 잘 이끌고 열심히 해야 돼. 알았지? 응원한다. 뭐, 유바. 처음에는 뽀짝이들인 줄 알았는데 얘네는 뭐 갈수록 잘해, 사실. 그래서 이미 두니를 뛰어넘은지 오랜 것 같고 두탁이 없더라도 너희가 있어서 매우 든든해. 뭐, 유디 처음엔 바보 같았고 바니는 뭐 암기 기계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제 아주 후로 유튜버입니다. 아주. 나가게 되더라도 자주 보겠지만 코로나 끝나면 더 자주 봅시다.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은 없다. 알았지야. 없어요. 알아서 하니까. 내가 뭐더 이상 뭐 코멘트 할 그런 게 없어. 너희들이 이미 충분히 너무 잘하고 있고 일전에 들어와서부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엿한 이제 소년 소녀 가장들이 이제 되어서 잘 하고 있으니까 뭐 알아서 해라. 뭐 주한이야 이제 뭐 알아서 잘 하고 있고 특히나 나는 이제 요즘 이제 유진이랑 소영이가 유디 바니가 너무 진짜 나야 너네 안 보고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칭찬을 해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주눅들지 말고 그냥 너네 하고 싶은 거 너네 해야 되는 거 그냥 모조리 다그 쏟아냈으면 좋겠어. 매번 촬영 때마다. 덕분에 걱정 안 하고 나올 수 있어요. 덕분에. 로이야, 카메라 테스트 때부터 막 경상도라면서 재밌게 얘기하고 들어와서도 형형 하면서 따라줘서 너무 고맙다. 생각보다 너네랑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우리한테 많지가 않아서 많은 영상을 찍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는 사석에서 영준이 형으로 더 자주 봅시다. 써니야, 처음에 나랑 카메라 테스트 했었는데 그때 딱 보고 아, 우리 쪽이다라고 생각했어서 사실 제작진한테 추천을 많이 했었어. 진행도 과하지 않고 옆 사람 말도 잘 들어주면서 멘트도 적절하게 잘 툭툭 치고 들어오는 게 크게 될 제목이야. 근데 귀여운 척은 좀 줄여라. 아, 좀 심하긴 해. 좀 그래 좀. 써니와 로이, 이 친구들도 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, 특히나 써니 같은 경우는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은, 이렇게까지 끼쟁이였다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하고 있어요. 너무 그럴 정도로 조금 감동적으로 잘하고 있고, 이제 승민이도 브이로그 보니까, 아, 이 자식 심상치 않다. 언젠가 빨리 포텐이 빨리 터져서 연고TV를 이끌 만한 그런 여러분들도 한 기둥을 담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. 네. 마지막으로 내 동기 타기 우. 첫 만남은 진짜 뭐 이딴 놈이 다 있나 했는데 알아가다 보니까 뭐좀 나쁜 아이지 모자란 아이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.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? 논란이 좀 있겠네. 네. 성향은 정반대인데 오히려 그래서 더잘 맞았고 그냥 부탁이었던 것 같아. 뭐 사실 크게 할 말은 없고
부탁 수고했다. 수고했다잉. 이제 가자. 마지막으로 우리 두니 또 철부지 새내기랑 1년 반 동안 또 동고동락하면서 많이 고생했고 많이 애썼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. 또 둘 다 이제 우여곡절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. 이제 많은 수많은 촬영을 같이 했고 그리고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했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뭐 이게 끝이 남과 동시에 뭐 또 다른 시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둥지는 언제나 이곳에 있다는 걸 잊지 말자. 잊지 말자. 고생했다 김영준. 고생했다.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. 연고TV 두니로서의 저는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과 1년 6개월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제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빛나는 시기를 함께 여행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. 저는 아마 이 시간들을 앞으로 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앞으로는 이제 두니가 아닌 고대생 김영준을 어쩌면 다른 이름으로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때는 그냥 그때 이런 웃긴 놈이 있었다 하고 재밌게 웃으면서 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두니이지만 두탁이기도 하고 연고TV이기도 했던 사람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제가 또 저희가 없는 연고TV를 오히려 더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쁘게 봐주시고 저보다 더 매력있고 멋진 친구들이 이끌어 나갈 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말이 많네요.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했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 연고TV. 안녕 여러분. 난 이 자리가 안 올 줄 알았어요. 이제 연고TV 처음 본 게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. 그때 당연히 그때 보았던 이 화면 속 자리에 제가 지금 이제 실제로 이렇게 앉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? 지금 이제 저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나이는 각자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미래는 아무도 규정지을 수 없다는 걸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. 지금 여러분은 이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지내고 계시거든요. 그러니까 저의 여태까지 했던 그 이 연고TV 생활을 하면서 했던 말들이 단 한 분에게만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정말로 이거 정말로 후회 없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딱 세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. 좀 목이 메이네요. 네. 좀 어렵더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. 그리고 두 번째, 주위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에게 보다 집중할 것. 그리고 세 번째,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을 거란 것을 받아들일 것.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하고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고 나갑니다. 여기까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안녕. 네. 마실까요? 네. 오래 했다 그지? 네. 수고했어요. 고생했어. 고생했다. 마지막 마무리하고 네, 마칠게요. 나 어지러워. 나 진짜 어지러워. 지금 핑했어. 자, 하나, 둘, 셋. 구독하고 좋아요. 안녕. 수고하셨습니다. 예. 우리 이제 간다. 간다. 예. 수고하셨습니다. 맥주나 한잔 때려가죠. 네. 가시자. 진짜 가자. 고생했다. 재밌었다 우리.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. 안으로. 안으로 가지 말아요.
그랬잖아요.